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 중에 부림 끝선을 이용해서 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림 끝선만 이용해서 크라운이랑 탑이랑은 약간씩 변형해서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그리기 힘드셨던 분들은 요 방식으로 하시면 조금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자는 탑은 16.5cm고요. 크라운은 8cm로 되어 있습니다. 부림 넓이는 6.5cm예요. 이 모자를 탑은 17cm로 할 거고요. 폭은 15cm로 할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8cm, 8cm, 16cm인 거랑 원 둘레는 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8cm를 10cm로 수정할 거고요. 부림 넓이는 6.5cm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모자 만드는 순서입니다. 먼저 부림 끝선을 이용해서 그린다고 했잖아요. 부림 끝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안선을 30cm로 머리 둘레 60cm니까 30cm로 그리신 다음에 탑을 먼저 그릴 거예요. 탑 머리 둘레는 지금 7.5cm, 8.5cm예요. 반지름이 알이. 요거 구하는 공식입니다. C는 2 파이 알인데요. C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7.5. 하나는 8.5cm예요. 7.5cm 계산해 놓으면 47.1. 47.1인 거고요. 8.5 계산하면 53.38입니다. 53.38. 47.1 더하기 53.38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에서 50.24. C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파란 거랑 원 둘레는 같게 나오고요. 50.24니까 반만 할 건데요. 25cm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을 그릴 건데요. 크라운 아래는 지금 30cm라 했잖아요. 지금 30cm 그린 다음에 위에는 크라운 윗선은 25cm예요. 차이 나는 5cm를 줄여서 크라운 패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먼저 끝선 그릴 건데요. 부림하고 탑하고 크라운하고 그리는 거전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모자가 크거나 작아서 만드실 때좀 힘드셨던 분들 도움 되시라고 전 과정을 다 하는데요. 빨리빨리 돌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두 배속으로 보셔서 가능하면 전 과정은 한번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패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자는 머리 둘레는 60cm이고요. 높이는 10cm. 되겠습니다.
이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